자, 책을 펴라.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원료고사 때문에 아마 한 템포 늦은 것 같은데, 70페이지. 오늘은 코드 접속하기 좌측 우측 기능어들을 하게 될 텐데, 네, 기능어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어들이지. 핵심 기능어들. 영어에서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자, 얘들아, 펴봐라. 자, 일단은 전치사 접속사가 나온다, 그지? 전치사 대 접속사. 글쎄, 뭐, 전치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아마 받아봤을 텐데, 요금수가 모자르려나? 유윤서, 150개, 다 알지? 선생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요거는 좀 이따 주기로 하고 부탁드려놨으니까 봐라 얘들아. 전치사 접속사는 일단 뭐 전치사부터 가보지 뭐. 전치사는 영어에서 타동사랑 함께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거야. 그지? 타동사가 을을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듯이 영어에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건딱두 가지인데 그게 바로 3, 4, 5 형식의 타동사들하고 그리고 이 전치사야. 그지? 하은아? 그럼 목적어로 쓸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영어에서 목적어 역할하는 거? 그렇지. 현지가 백기사로 명사. 그리고 대명사에 목적격이 있겠지. 또뭐 없을까? 요거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야, 수능에서. 투부정사에 명사적 용법을 쓸래? 아니면 동명사를 쓸래? 뭐 어떤 거 쓰니? 둘 중에 어떤 거 쓸래? 하고 물으면 전치사 뒤에는 뭐를 쓴다? 그렇지, ing를 쓰게 돼 있지, 동명사를. 요건 이제 수능 시험 수준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없어. 너희가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물론 이제 전치사가 투일 때 ing 쓰는 look for to ing, 뭐 any comes to ing, object to ing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좀 나지. 얼마나 많이 그런 걸 알고 있느냐 차이가. 그다음 마지막 게 뭐야? 마지막 게 이제 명사절이지. 자, 명사절 6가지 뭐뭐 있었니? 관계대명사 왓절 있었고. 동격. 아, 동격은 어차피 명사 뒤에 동격이 붙는 거니까 동격은 너희가 이제 대절은 기본적으로 알 거고 웨덜도 동격으로 쓰이지.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그 앞에 명사랑 같은 거니까 전치사 뒤에는 얘가 먼저 나오겠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뭐 있니? 관계대명사 왓절. 그렇지. 복합관계대명사 이렇게 뒤가 ever가 붙는 뭐 whoever 또는 뭐 whichever 또는 뭐 whatever 이세 종류가 있지. 이렇게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그리고 의문사가 이끄는 절하고
그지,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가 이끄는 절. 요게 전부지. 여섯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런데 애석하게도 전치사 뒤에는 뭐를 안 쓴다? 대절하고 하나 더. 전치사 뒤에는 if절을 쓰지 않는다. 알겠니?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인시험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거고, 그나마 이제 여기서 좀 예외가 있어. 이제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렇지. in that하고 except that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놔야지.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그래서 영어 학자들은 요거를 아예 접속사처럼 취급하기도 한단 말이야. in that, except that은 뭐뭐라는 점을 제외하고, 이렇게 쓰이네. 자, 일단 전치사에서 알아둬야 되는 게 이게 전부고, 네가 기본적으로는 요 정도 수준에서, 물론 이제 전치사가 투어가 전치사인 경우를 좀 알아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조교 선생님이 복사를 때마침 딱 맞춰서 해주셨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장 뒤로 좀 총 150개가 있는데, 총 150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6개는 아예 빼버렸어. 6개는 이제 외래어라서 80만 개가 들어있는 단어장을 다 뒤졌더니 전치사가 150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150개 중에 그래도 외래어지만 쓰이는 거를 포함해서 144개만 남겼는데, 앞에는 one word prepositions, 그래서 단어 하나인데 전치사인 게 있고, 뒤에는 complex prepositions, 그래서 단어가 2개 이상짜리가 전치사로 쓰인 게 있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쭉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전치사 이 뜻이야, 내가 아는 게 100개쯤 되는구나 하면 정상이야. 알겠니? 지극히 한 번은 보게 될 전치사들이니까. 현지는 44개만 알아? 중등 기초 어휘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의 기초에서 다 포함되니까 쭉 한번 일독을 하고. 그럼 전치사는 그런 정도로 존재를 하는데, 그럼 접속사는 또 어떨까? 접속사는 딱세 종류가 있어. 접속사가 뭐뭐 있니? 일단 등위 접속사 7가지. 뭐뭐지? 병렬에 맨날 제일 많이 나오는 and, but, or. 단어와 구와 절을 연결도 해주기 때문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많이 연결해주는 so라든지 yet라든지 또는 nor. 그리고 컴마 뒤에 for, 이거 무슨 의미였니? 컴마 뒤에 for 뭐였지? 왜냐하면, 그래서 얘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지?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바로 얘도 주인님이고, 얘도 주인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다 그래. 얘도 문장 문장 연결해 줄 때. 그 등위 접속사라는 건 대등한 걸 연결해 주니까 그렇거든. 대등한 거를. 요게 이제 등위 접속사가 7가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니? 6가지 있는 거. 상관 접속사가 있지. 상관 접속사 얘랑 같이 붙어서 쓰이는 건데 두 개가 상호 관련돼서 쓰이는 거. Both A and B. 그럼 병렬에서도 이미 다뤘던 거란다. 그리고 but 들어가는 건 not A, but B. 그리고 or 들어가는 거 either A or B. 또 neither A nor B.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네이티브들은 이 다섯 가지를 보통 상관접속사로 다루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순서 바꿔서 우리 내신에도 종종 나오는 as well as 표현을 이렇게 써서 A뿐만 아니라 B도. 이게 다야 이제. 등위접속사 7가지랑 상관접속사 6가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종속접속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이제 종속접속사를 다루게 될 건데, 종속접속사라는 거, 이 종속이라는 건, 아,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거야. 문장의 일부. 그래서 문장의 일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아, 명사절. 명사절은 아까 여기 다뤘던 거 요거 이미 했지. 이 6가지가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거야.
너가 아무리 긴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 절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안목만 기르면 이제 큰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단위를 묶어서 표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지금 요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 특급 복합. 굉장히 좋은 어휘장이니까. 그래서 명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뭐두 가지밖에 없잖아. 이거 이제 뭐 여섯 가지 아까 정리한 거고.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나 관계 부사절이 이끄는 절.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부사절이야. 딱이세 개밖에 없다고 보면 돼. 부사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시간을 나타내는 거. 그지? 조건. 이제 책이 자세히 나오니까 이유, 그리고 양복. 이제 책에 없는 게 있다면 목적. 목적은 이제 뭐 so that. In order that 이렇게 쓰이는 거 있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수 있도록 주어 다음에 무슨 뭐 may가 나온다든지 뭐 can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쓰이는 거 있지. 뭐뭐 할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양태가 거기 안 나와 있을 거야. 모양이나 태도, 모습 나타내는 거야. 모습.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과라는 부사절도 있지. 결과. 뭐 예를 들면 so나 such 뒤에 원인 나오고 그다음에 데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책에는 좀몇 개가 빠져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 접속사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양태가 빠져 있지 목적하고. 그지? 양태, 목적 그런 정도. 일단 네 머릿속에 큰 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치사와 접속사가 하는 일을 보면 전치사가 이렇게. 전치사가 명사랑 이렇게 만나서, 전치사가 명사랑 만나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는 거를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괄호로 딱 묶어서 얘는 형용사다, 얘는 부사다, 요거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전치사가 자신의 목적어를 그렇게 끌고서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요게 이제 제일 큰 틀이고, 알겠지만 이제 형용사 부사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문장 구조에서도 항상 아무리 길더라도 전치사가 이끄는 그 덩어리는 형용사나 부사로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접속사에서는 저러한 다양한 것들이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얘는 하나의 문장 앞에서 쓰여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기 위해서 명사절을 이끄는 그러한 여섯 가지. 이런 거. 그리고 형용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부사의 역할. 부사절에서 부사절의 역할은 문장 수식하는 역할이야. 그치? 언제 뭐 했니? 문장을 수식해주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 선생님이 뭐 굳이 책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네 머릿속에 일단 영어에서 전치사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그 그림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개념이 잡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가서 뭐가 중요한지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 놓으면 된다는 얘기지. 일단 필요한 거 정리하고 지금 설명한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질문해봐라. 준서 졸린 것 같다. 커피 한 모금 줄까? 네. 눈이 빨개. 물한잔 마시고 오든지. 선생님 좀 음침한 생각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커피 키스, 와인 키스가 갑자기 떠올랐네. 나중에. 송중기. 송중기가 옛날에 무슨 선수였는지 알아? 송중기? 쇼트트랙 선수였어. 스케이트 선수. 부상을 당하고 극복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국가 뭐 국내 1위가 세계 1위랑 다름없는 곳이라 그때 파벌이 또 되게 세다고 지금도 많이들 얘기하잖아. 그래서 포기했다 그러더라고. 잘 살고 있나? 송중기. 자, 전치사와 접속사. 문장 구조를 파악하여 맨이 나오지. 전치사와 접속사의 자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분.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주로 명사 상당하고, 아까 한 것처럼 명사, 대명사, 명사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접속사 뒤에는 문장 성분이 완전한 절이 온다. 문장 앞에, 완전한 문장 앞에 붙는 게 접속사니까. 그 밑에 예문 보면 summer vacation이라는 명사 앞에 during 그리고 though라는 접속사 뒤에 the service was poor 해서 주어 동사 가장 기본이지. 딱세 덩어리 그 정도는 기억해놔야 돼. 접속사는 because, 전치사는 because of.
접속사는 because, 전치사는 because of인데, 그래도 너무너무 중요해서 인과관계니까. 그러니까 because는 접속사, because of는 전치사고, 그래서 얘는 인과관계니까 우리 빈칸에 단골 손님일 거 아니야? Thanks to, 뭐 due to, owing to, due to, thanks to, on account of, on the ground of. 이런 표현은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지문에서, 그렇지? 뭐뭐 때문에 원인을 밝힐 때 쓰는 것들. 뭐 because는 뭐 since, as, now that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해서 쓸수 있는 것들이지. 이게 이제 접속사와 전치사야. 그지? 접속사와 전치사. 그럼 시험 포인트는 접속사를 쓸지 전치사를 쓸지 그 우측에서도 보여줬지만 접속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얘는 명사에 해당하는 상당 어구들 아까 정리한 대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접속사에 while 있겠지. 접속사에 while. 그럼 전치사에는 during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요거에서 1학년 때 혹시 내신에서 시험 안 만났다면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게 2학년 때 이걸 만나게 될 거야. while하고 during이 주어진단 말이야. while하고 during. 그 다음에 이렇게 ing가 딱 등장을 해. 그러면, 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생각하기 쉽겠지만, during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지 않는 특이한 전치사의 성격이야. 얘 뒤에는 기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명사가 등장하니까 여기에 절대 속지 말고 분사 구문에서 이렇게 while ing가 많이 쓰인다. 요게 이제 during while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너희가 잘 아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도 양보니까 되게 중요하지. In spite of. 그리고 뭐 with all. For all. 그리고 In the face of가 무엇에 직면해서 이렇게도 쓰이지만 무엇에 직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양보의 부사구로도 쓰인단 말이야. 전치사로 쓰여서 그럼 despite하고 쌍벽을 이루는 건 이제 although나 though라는 접속사가 있겠지. although나 though가 있고 even if나 even though가 있어. 재밌는 건 even if는 사실 조건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석이 비록 뭐뭐일지라도로 묶이니까 여기서는 미래 대신 현재 쓴다. 조건부사들이라 실제로 네이티브들은. 근데 even if는 어쨌든 그냥 분류상 해석 분류상 접속사가 돼서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취하는 요 색상만 알아두면 돼. 일단 수능에서 전치사 접속사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 요세 개면 끝이야. 여기는 전치사 접속사는. 그리고 아까 전치사 분류해서 뒤에 뭐가 나오는지 to 부정사 동명사 정도를 구별을 확실히 해두면 되는 정도고. 네, 그게 이제 뜻이 비슷한 전치사와 접속사하고 이제 구별해서 표로 나와 있고, 3번에 실제 수능에 나왔던 like와 alike 이런 것이 나오지. like, alike. like는 이제 뭐 좋아하다라는 동사로도 있고, 아까 양태의 접속사 뭐뭐처럼이라는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그래서 전치사로 뭐뭐와 같은 such as와 같이 쓰인단 말이야. 뭐뭐처럼, 뭐뭐 같은. 근데 alike는 그럼 뭐야? alike는 형용사로는 비슷한, 부사로는 똑같이. likely는 뭐뭐 할것 같은 또는 안성맞춤의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고. 색깔이 약간 돌아왔는데 오른쪽에 또 다시 빨개질라 그래. 졸리죠? 네. 내가 잠을 깨는 퀴즈를 하나 해줄까? 여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을 때왜 스타킹을 안 신는 줄 알아? 윤서는 안 하고는 올라가니까. 의미 파악했어? 네. 올라간다는 걸 모르겠지? 스타킹이 이렇게 올이 나간다 그래. 그게 이렇게 뜯어지는 걸. 시원하지? 선생님이 여름엔 좀 인기가 있어. 겨울엔 내가 이런 거잘안 하는데. 잠좀 깨냐? 와, 선생님 진짜 깬다. 내가 어떤 애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아, 깨게 해줄 땐 그런 걸좀 써.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문자 문득 그런 거 재밌는 거 발견하면 나한테 보내. 좀 깼냐? 아직 덜 깼어. 너 아직도 좀 빨개.
자, 그런데 unlike는 수능에도 like, unlike 나는데 unlike는 또 너희가 이런 거알 거야. 서술적 형용사 기억나? 서술적 형용사가 뭐냐? 형용사가 두 가지 기능을 갖지? 그렇지. 명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하고. 그런데 서술적 형용사는 이둘 중에 뭐를 못하는 거야? 명사 수식하는 자리에 절대 못 쓰이는 거야.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법서에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대표적인 게 how야. 그래서 니네 시험에 많이 나와. 그래서 how 뒤에 이렇게 명사 오는 거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what랑 같이 많이 묶여서 나지, 그지? how가 대표적인 이 서술적 형용사야.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알겠니? 그리고 거기 나온 것처럼 A로 시작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서술적 형용사에는 지금 나온 것처럼 뭐 unlike, 뭐 alive, 뭐 awake, 뭐 asleep, 뭐 afraid, 뭐 alone, 뭐 ashamed 이러한 과거 분사의 형용사도 있고 뭐 drunken tiger는 있어도 뭐 drunk tiger는 없잖아. 아픈, 미안한, 뭐 기쁜 이렇게 쓰는 것들. 뭐뭐할 가치가 있는 이런 건 이제 공인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고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선생님이 문득 시험 문제 낼수 있는 정도의 서술적 형용사. 그다음에 이제 뭐 near 가까이인데 무엇이 가까이 할땐 전치사고 형용사로는 가까운, 부사로는 가까이에 다 쓰여 얘는. 그다음에 이제 nearly, nearly는 이제 거의, nearly 하면은 almost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지. 수거로는 보통 all but 이렇게 쓰여도 얘가 almost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고 nearly. 그래서 뭐 like an actual concert, 뭐 실제 콘서트처럼 하고 첫 번째 문에 나온 거고, 두 번째는 she and her sister are alike. 그녀와 그녀의 자매는 똑같다. In many ways. 그래서 보어 자리에만 쓰이는 alike 준 거고. 세 번째는 near my house 뒤에 목적어 명사 취해서 내 사무실 근처에 전치사로 쓰인 경우지. 그리고 이제 스텝 2에서 시험 패턴과 핵심 전략 나오잖아. Coffee is popular because 왜냐면 뒤에 it helps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다음 2번은 the Vietnam War 하고 명사 나오니까 during 전치사 온 거고. 세 번째는 warnings from his doctor 어차피 전명구니까 warnings 명사 나오니까 despite나 in spite of 전치사를 쓴 거지. 했니? 자 그럼 신이야. 스텝 3의 1번 테디 like or like. Like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처럼 자란 거지. 자, 그럼 이번에 호주나 because of their parents who do everything for them. Because of their parents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 그럼 3번엔 지형아, the government has tried to discourage smoking. 어? In spite of 그러면 the government가 목적인가? 그럼 in spite of the government 정부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없네? 이상하지? 그러면 the government 주어 has tried 동사. 그러니까 접속사인 though.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담배를, 그지? discourage, 낙담시키다, 저지하다, 뭐 막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저지시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수는 상승 중이다. 요즘은 이제 뭐, 그 전자담배, 찐 담배가 나와서 선생님도 이제 그거 통해서 끊으려고 하는 중인데 90% 유해 성분이 적다.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조금 더 이제 현명한 누구가 나온다면은 아예 유해 성분이 전혀 없는. 너희도 맥주 마시고 싶으면 내가 알려줄게. 무알콜 맥주 있단다. 윤서 눈빛이 제일 반짝거리는데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랑 맥주 한잔해, 아빠 나랑 맥주 한잔해. 그래서 아빠, 엄마는 알코올 포함되어 있는 거로, 너는 알코올 없는 거로 정답게 가족끼리 회식을 해도 될것 같아. 상당히 괜찮더라고. 맛은 똑같은데 알코올이 없어. 정말 머리를 조금만 쓴다면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유해성분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아직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B의 1번을 가볼까? 환희야. The basin nearly the window facing the garden provided an easy step up.
near. 그치? hang around 했던 그 웃긴 기출 문제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정원을 향하고 있는 창가 근처의 전치사 near 써야 되는 거지. basin 하면은 이제 세면대. 창가 근처 세면대가 쉬운 발판을 제공했다. 자, 이번에 you have to keep in mind that drinking is strictly prohibited while you are using his medicine. This medicine. 용성아, 맞니 틀리니? 맞아요. 게다가 you are 괄호를 묶어봐야 되라. 생략 가능하거든. you are 그러면 while using 나오지. 그렇게 시험에 낸다는 거예요. while using 사이를 during using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3번에 예지야. I fear that I won't finish my work by tomorrow because of I cannot concentrate on it. 어떠니? 틀려요. 어떻게? Because I 주어 cannot concentrate 동사. Bingo. 자, 우측으로 가봅니다. 종속 접속사. 아까 했던 접속사, 등이 접속사 7개, 상관 접속사 6개 건너뛰어서 이제 종속 접속사인데, 첫 번째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보니까 주어, 보어, 목적어 또는 동격의 명사절을 이끈다. 그래서 주어, 근데 오른쪽 봐봐. whether, if, 뭐뭐인지 아닌지.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끌며 동사, wonder, ask, inquire 등과 자주 쓰인다. 아, 그러면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 시험에 나왔을 때. 근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게 있어. that가 있을 수 있고, whether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뒤에는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문장 구조로 푸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데, whether 뒤에는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기는, 아, 미정.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온 거야. 궁금히 여겨야 하는 내용이. 그러면 that 뒤에는, 아, 기정. 좀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기정사실화돼서 궁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 예문을 한번 볼래? The good news is that, 좋은 소식은, that 이하인데, I can withdraw the money from the bank. 내가 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럼 밑에는, She asked whether he would have time to drink coffee after the meeting. 그녀는 물어보았다. 그지? 그가 회의를 끝난 후에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미정된 거야. 그래서 앞에는 궁금히 여기는 동사, 거기 wonder 궁금히 여기다 ask 묻다 inquire 문의하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거기 다음 구절 표시를 봐라 접속사 if는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명사절 그리고 보어절을 이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으로 가졌을 때 요거를 if를 쓸수 있는데 얘는 아 목적어절에 쓰인다는 거구나 목적어절에 근데 전치사에 목적어절로 못 쓰잖아 그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절로 못 쓰니까 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쓰인다 그지 보어절로도 안 되고 그지 주어절 자리도 안 된다 그런데 예외가 있더라 예외가 어떻게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그지 If you love me or not 네가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지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 예외적으로 가주어를 쓰면 진주어 자리에는 이렇게 if자를 써도 된다. 무조건 주어절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whether절은 가능한데 또안 되는 게뭐 있냐면 if to 부정사를 쓰지 않아. if to 부정사는 안 된다. whether to 부정사를 쓰는 거지. 그지? She is not sure whether she이렇게 얘기할 때 그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녀가 그와 결혼할지 말지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럴 때 분명히 whether to 부정사로 이거를 줄여서 whether to marry 이렇게 쓸수 있어. 알겠니? 줄여가지고 여기에 근데 if 해서 요거는 가능해. If she will marry him or not 해가지고 선생님 동사의 목적어가 아닌데요? 이게 만나서 그지? 이거 이하를 확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쓰거든. 근데 여기서 if절은 가능한데 if to 부정사로 if to marry 이렇게 못 쓴다는 거야. 줄여서. 알겠니? if to 부정사 못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if하고 이렇게 or not은 가능해. 여기서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땐 가능하거든. 근데 if or not을 붙여서는 못 쓰는 거야. whether or not은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보내서 분명히 쓸수 있거든. 근데 if or not을 이렇게 붙여서는 못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들. 자, 전치사의 목적어로 못 쓴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못 쓴다. 그리고 if to 부정사로 못 쓴다. 그리고 보통의 주어절 자리에 못 쓴다. 그리고 if while not 붙여서 못 쓴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이제 공인시험까지 다 대비가 될 거야. 거기서는 지금 문장 첫머리에 나오는 명사절, 그나마 얘는 조금 책이 자세하게 첫머리에는 못 써도 이렇게 가주어로는 쓴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 보어절도 잘안 이끈다. 보어절도 이끌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 아까 했지. 근데 형용사절 이끄는 게 빠졌지. 그래서 형용사절 이끄는 건 관계사로 해서 따로 뺐으니까 거기서 뺀 거고, 부사절은 시간, when, as, till, 그지? 뭐 이유, because, as, 아까 써줬지, now, that, 그리고 since까지. 조건, if, unless, as long as. 양보는 although, though, whether, or. whether, or가 명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뭐이든 뭐뭐이든 이렇게 양보의 부사절로도 쓰인다는 거지. 봐라. 똑같이 whether를 썼는데 whether she will marry him or not. 그녀가 그와 결혼을 하게 될지 안 할지 되든 간에 I don't care. 나는 신경 안 써. 그지? About it. 나는 그딴 일 신경 안써 해가지고 이게 양보의 부사절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하지 않을 때는 명사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양보의 부사절로 이렇게 쓰인다는 거지. 그 밑에 예문도 보면 whether it is sunny or not. 아, 비가 오든 안 햇빛이 찌든 안 찌든 간에 그지? I will go out with my children. 나는 내 아이들과 외출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I'm so sick that, so what인 대결까지. I'm so sick that I'm not able to go to the party tonight. 나는 너무나 아파서 오늘 파티에 오늘 밤 가지 못할 거야. So what인 대결과. 그 다음에 스텝 2에 이제 올해 2018 수능 어법 문제가 바로 whether 써야 하는 자리에 what를 넣었던 게 수능 기출 어법 문제 정답이었지. 그래서 시험 패턴의 첫 번째 명사절 that와 whether는 어떤 차이가 있다? That는 기정, whether는 미정. 그러니까 anyone knows the title of this movie. 누구라도 이 영화의 제목을 아는지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지. 누구라도 이 영화 제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궁금히 여기고 있었다. 이건 이상하잖아. 문법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번역상 이상한 그러한 문제였던 거지. 그다음에 이제 so on in that 결과, such on in that 결과에 그런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많이들 접해보긴 했을 거야, 그지? 네, 수능에서도 그 다음에 예문으로 수능 예문도 그걸 다뤘는데 바로 이런 거지. 그러니까 so 같은 경우는 부사, 그래서 such 같은 경우는 형용사. 그럼 그 품사들의 역할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긴 하지만 집에서 거울 보면서 이거 한 번만 I'm so smart a student 이렇게 한 번씩만 하면 이거 순서 이렇게 바뀌어서 I'm such a smart student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시험 내긴 되게 좋아. 그래서 내신이나 공인시험까지 계속 나와줄 거야. 좀뭐 소형 관형 뭐 이렇게 외우는 건 자유인데, 그렇지? 서관형명 뭐 이렇게 외워도 되는 거고. 아무튼 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얘 이제 간접 의문문, 감탄문이라고 하는 그 how도 여기 쓰이고, 얘는 감탄문에 what a smart student I am 하고 감탄문 쓸때 이렇게 쓴다고. 얘는 또더 있어. as도 이렇게 쓰고, to, 그럼 뭐 this나 that, 얘네들이 다 이렇게나 그렇게나 하는 부사로 쓰이거든. 이거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면 되고, 얘는 형용사인데 quite라는 부사 녀석이 있어. 얘는 이쪽 어순을 따르는 거야, 같이. 이거는 뭐 계속해서 너희가 시험에서 영어라는 과목에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거니까 아예 딱 아침에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어순을 기억해 두면 된단다.
거기도 보면은 this news program was so efficient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부사거겠지. 그리고 밑에는 it was so a sad story 바꾸면 such a sad story가 돼야 맞는 거지. so를 그냥 놔두고 싶으면 so sad a story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다음에 뭐 오알락 요건 보는 친구 거의 없을 거예요, 그지? 웨더하고 같이 다니는 녀석이다. 웨더 오알락. 그래서 what you win 오알락이 아니라 whether you win 오알락. 네가 이기든 지든 I'm sure that you will enjoy running in the marathon. 그지? 마라톤에서 달리는 것을 네가 즐길 거라고 확신해. 자, 그러면 전략 적용 연습에 우리 희재가 so such stupid was. so니 such니? so가 되겠지. stupid 형용사 꾸미니까. 그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는 어땠다? rushed into the decision. 성급히 결정을 내려버렸다. without thinking of what c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동민이가 he went to the front desk and asked if 미정사실이니까 he could leave his wallet in the hotel safe. 아, 호텔 금고지? 세이프 하면 호텔 금고에 지갑을 맡겨둘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그 다음에 3번에 하은이. I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 전치사 of의 목적어 whether we should listen to a minority opinion or ignore it. 소수 의견을 경청해야 할지, 그것을 무시해야 할지라는 의문이 제기를 한다. 그것은 그러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 그럼 B의 1번에. B의 1번 준서가 That his decision is right or wrong depends on your point of view. whether로 바뀌어야지 그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너의 관점에 달려있다. 자, 그럼 2번에. 윤동민이가 It was such a cold day that no one went outside to walk along the river. 이건 어떠니? 맞는 표현이지? Such a cold day. 너무나 추운 날이어서 아무도 밖으로 안 나갔단 얘기지. 됐어요. 그리고 넘겨보면 So imprudent are we that? 그래서 역시 So such 이게 수능 기출 2011년도 수능 기출인데 imprudent 경솔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건 So 부사였던 거지. 자, 그리고 코드 공략하기가 한 8문제 있는데 정답 맞춰보자. 355 1, 2, 3번은 355 4, 5, 6번은 434 7, 8번이 2, 5 이렇게 돼 있네. 질문 여기서 같이 풀고 싶은 문제 4번 또 일단 4번 하고요. 일단 4번 한번 볼래? 4번을 보면 After moving to a new city 해서 새로 아 이거 웃긴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기 싫어. 김용환 화이팅! 내가 막 야구하는데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야. 그거 바꿔 쓰는 거거든. 아 슬프다 이거. 한번 그래도 보자.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후에 I joined the company baseball team. 나는 회사의 야구팀에 합류했습니다. Joined 목적어 이렇게 나오지? 합류하다. 또는 joined in도 쓰인다. Join in. 자, being the oldest player,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로서, I had to pay the outfield. 나는 외야수에서 플레이해야만 했습니다. During one game, 어느 한 경기 동안에, I made a few mistakes. mistakes라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 당연히 a few를 쓰지.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a little를 쓰고, 셀수 있는 거 앞에는 a few를 쓰더라. 잘 쓰인 게 맞고. Then, 그러고 나서 I kept hearing,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보통은 이게 이제 좀 재미난 게 요즘 현대인들이 자꾸 그 생략된 걸 무시해버리는 게 일상화돼서 원래는 이게 동명사 관용 표현에 나오는 거야. 동명사 관용 표현에 go on ing, keep on ing. 근데 이게 이제 현대로 접어들면서 현대 modern English에서 이게 자꾸 현재 분사화되고 있어. 이게 뭐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는 무의미가 없고 점차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보성고에서는 실제로 이런 걸 반영해서 내신에 낸 적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라는 독 그게 언어의 변화니까. 그래서 keep ing 나는 계속해서 들었다. someone shouting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way to go 요게 파이팅이야. 선생님 이제 외대를 나왔는데 외대 외국인 교수들이 꽤 많잖아.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파이팅 하면은 교수들이 불러라고 Why? Why do you use fighting? What does it mean? Fighting?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파이팅 하면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팅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way to go라든지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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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이팅이야.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응원할 때는 파이팅 하지 말고 이렇게 way to go 또는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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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힘내라 힘, Mr. Green 씨. And 그리고 you can do it 할수 있어, Mr. Green 씨. 그래서 I was amazed that 생각됐지. 나는 놀랐다. 왜? Someone would know my name. 누군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이. In this strange city. 이 낯선 도시에서. After the game, 경기가 끝난 후에 I met my wife and son. 나는 내 아내와 아들에게 물었다. 아, 만나서 and 물었다야. Asked. 아까 나왔던 그거지. 문장 구조로는 절대 안 풀리는 거야. 대절은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랬지. 기정사실. 그래서 that 이하를 물었다. They knew, 그들이 알고 있었다. Who was showering encouragement in the stand? 관람석에서 누가 encouragement니까 격려하는 차원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내 아내와 아들이 알고 있었다를 물어보았다. 이상하잖아, 그지? 알고 있었다를 물어보았다.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래서 if나 whether 쓰는 거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일어나서 말했다. 아빠, 나였어. 나는 물어보았다. 왜 그가 내 이름을 미스터 그린이라고 불렀는지? 그랬더니 그 녀석이 대답했다. I didn't want anyone to know. want 목적어 to 부정사지. 나는 누구라도 내가 아빠 아들인 걸 알기가 싫었어. 참 슬픈, 그지? 웃어야지 뭐. 아빠가, 야구 못하는 아빠가 창피해라고 나는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러게. 이게 1년이 지나서 또 3월부터 우리 아들이 종합운동장 야구해야 되는데. 신청은 기간이 지나서 못하게 생겼네. 아침마다 또 야구하게 생겼네, 내가. 자, 또! 4번 말고 다른 거! 오늘 연습했던 거 그럼 쭉쭉 훑어볼까요? 1번 봐봐. 1번에는 정답이 3번이었는데, Because of the computer screen shows. 이상하지? 그래서 because of가 아니라 because 뒤에 the computer screen 주어, shows 동사, 대미 간접 목적어, everything이 직접 목적어지. 그리고 2번은 뭐 잘못됐니? 이거 고르기였네? A 같은 경우에 I hated, 나는 싫었다. 역시 to tell도 말이 되고 be told도 말이 돼. 그래서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수 없는 거였지. 게다가 이거 봐봐. 사형식 같은 경우는 I 뭐야? told him 오 형식도 마찬가지지. To do. 나는 그에게 그걸 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얘가 수동태가 이렇게 될 때, 그지? He was told, 그지? To do it. 아, 이건 그대로 남는구나. 아니, 그래서 이런 오 형식에서도 들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남는 거야. 그는 그것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거는 말을 했다니까 누구에게 뭐뭐 할 것을. 누가 뭐뭐 할 것을 이때는 오형식으로 쓰인 건데 그래서 여기는 I hated to be told가 되는 거야. To be told. 나는 말 듣는 게 싫었다. What to do. 무엇을 하라는 말을 듣는 게 싫었다. 방이 지저분해서 엄마가 방좀 청소해 그런 게 싫었다는 거야. 자, B에는 근데 주어 자리니까 whether I actually liked living in a messy room or not 해가지고 was에 주어 자리지. 내가 실제로 지저분한 방에서 살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was another subject altogether. 전적으로 다른 문제였다. 이런 얘기였고. C는 뭐, like most other parents. 전치사 like 묻는 거지. 대부분의 다른 부모들처럼. 이라는 전치사. 3부는 농부인심이 아주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뭐, during while 뒤에 the summer vacation 명사 나오니까 당연히 during 써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B번은 the farmer가 주어, who lived there가 관계대명사절. 그곳에서 살았던 농부가. 그러니까 동사는 took, taking은 절대 동사가 될수 없지, 준동사니까. 그리고 C 부분은 drive into town, 마을까지 운전해서 가서 get your tire fixed, 당신 타이어를 고치고 and leave my in이라는 거는 아, my tire,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서 my, 이게 이제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너의 것은 yours, 그녀의 것은 hers, 그의 것은 his 하지. his는 쉿소리 나다라는 거고, its는 아예 존재하지 않고, 그것의 것은.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것은 ours, 너희들의 것은 yours, 그들의 것은 theirs. 이게 이제 소유대명사, 그렇지? 명사랑 소유격을 합친 표현인 거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것을 남겨주세요. 어디에? 주유소에. 이랬던 문제였지. 여유로운 농부의 모습이요. 4번 같이 풀었고, 5번은 A 자리가 considered냐, considering이냐인데, 문장 구절 보니까 they가 주어. 그들은 often teach가 동사, 종종 가르친다. moral lessons or values가 목적어, 도덕적 교훈이나 가치관을. 그래서 다 있는 상황에서 그 values를 수식해주는 거니까 that are considered, 여겨지는 가치관. important, 중요하다고 in a society, 사회에서. 그랬던 considered PP였고. 그 다음에 B 자리는 yet. 하지만 the question is posed. 답은 whether인데. 자, whether의 역할을 알겠는 사람. 예, whether. 뭐로 쓰였니? whether. 현지야. whether가 무슨 역할이야? The question is posed. 의문이 제기된다. Whether the art, 예술이 should reflect, 반영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현지? 외도가 무슨 역할이겠니? 윤서? 외들 무슨 역할? 자, 봐라 얘들아. 외도는 원래 요 앞에 있는 명사, the question과 동격을 이뤄야 되는 그러한 동격의 외들 절이란다. 그런데 동사가 짧아. 동사가 짧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기엔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지겠지. 그래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뒤로 이렇게 보낸 거야. 도치가 이루어진 거지, 일명이. 알겠니? 그래서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됐던 거야. 동격의 whether절. 알겠니? 그리고 C는 뭐 간단했지. Their communicative properties. 명사니까 because of. 왜냐면 that intense debate 이하는 역시 수식어 절이지. 그지? 그 다음에 6번은 정답에는 4번 보면 간단하지. While a crash. 이상하잖아. 명사만 남았으니까 during a crash 했어야 되는 거고. 자동차 충돌 테스트 할 때, 그지? 더미가 요즘은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7번도 웃긴 얘기였는데, 배를 타서 또 다른 승객, A 보니까 another passenger, 수식 받는 명사가 단수니까 another 맞는 거지. 만약에 뒤에가 passengers, 복수였으면 other를 썼겠지. 이건 수능에 기출됐던 형태야.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 그 다음 B는 또 나왔지. if냐, that냐, 기정이냐, 미정이냐. 근데 앞에 inquired, 문의를 했다. 문의를 했으니까 if 이하, 뭐뭐인지 아닌지를. He could leave his valuables in the ship's safe. 그 배의 금고에 그의 귀중품을 맡겨둘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문의했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C는 the purser가 주어. 그 사무 선박장, 선박의 사무장이 accepted 동사, 받아들였다. The responsibility for the valuables. 그 귀중품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and 등이 접속사 연결됐으니까 remarked라는 동사 병렬, 과거 동사 병렬, 그리고 언급했다. 괜찮소. 그것들을 당신을 위해 맡게 되어서 기쁘고. 그런데 당신과 같이 쓸그또 다른 남자도 여기에 왔었는데 귀중품을 똑같은 이유로 맡겼어. 쌍막하게 생긴 놈하고 방을 같이 쓰게 됐다고 귀중품을 맡겼다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는데. 근데 너희가 8번을 아무도 질문을 안 해. 8번이 고득점 낚시질이 제일 많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럼 내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 자, A에, although not despite, 이렇게 돼 있어. although not despite. 하은아, although despite various state law bans and nationwide campaigns to prevent texting from behind the wheel. 어떤 게 맞니? despite, 낚시질이 안 걸렸지. various state law bans가 명사였던 거야. 다양한 주 법에 금지령들, bans, 그리고 and nationwide campaigns도 명사였지. 전국적인 그 캠페인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ban, 금지하다, 추방하다, 그래서 동사처럼 착각하지만, 그지?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and로 연결된 캠페인즈도 역시 동사 명사 다 쓰이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낚시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었는데, 잘 파악한 거지.
운전 중에 문자 보내는 걸 예방하기 위한 그지 다양한 주 차원의 법령, 법 금지령들과 전국적인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고. 그럼 B에 해부냐 해지냐 이렇게 돼 있는데 B에 자 환희야 해부 해지의 주어는 뭐겠니? B에서 동사 자리에 복수동사니 단수동사니 이렇게 물었는데 그럼 진짜 주어는? 꿈나라 갔다 와서 지금 8번에 B. 뭐야? 어? 그렇지, the percentage지? 그러니까 수식어구 가로로 잘 묶을 수 있으면 답은 쉽게 나왔던 거죠. The percentage가 주어, of drivers는 전명구, who send texts and use mobile devices, 관계대명사절, while on the road, why they are on the road, 부사절이 같이 묶여 있던 거지. 그래서 the percentage has jumped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 C가 좀 어려웠는데, C에. 자, C에, 일단은, in fact는 부사잖아, 그지? 사실. 그럼, the safety board. 아, 그 안전위원회가 주어. 그지? is working, 일하고 있다, 동사. to make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지만, to make. 부사지만, to make의 이 make 동사가 오형식 성질의 동사였던 거지. 만들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cell phone use. 핸드폰 사용을 이게 목적어지. 근데 셀폰 뉴스도에 수식어구 달라붙어 있지. From talking hands-free to texting. 이런 게 바로 전치사 2인 거야. 핸즈프리로 통화하는 것부터 문자 보내는 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핸드폰 사용을 그리고 이제 무슨 자리였던 거야? 목적 보어 자리였던 거지.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문장 구조에서 형용사 부사 물을 때는 보어 자리인지, 그리고 목적어와 보어의 이런 관계일 땐 항상 주술 관계인 거야. 핸드폰 사용이 불법이다. 그렇게 말이 되면 보어 자리라는 거고,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형용사니까. 그지? 그래서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조금 떨어뜨려 놓고 물었던 그런 고난도 문제였던 거지. 8번이 그나마. 됐어요? 오케이. 사실은 오늘 숙제가 또그 뒤에 76부터 86까지 풀어오는 거였는데, 혹시 미처 못했다면 그 다음 주까지 숙제 오늘 더 주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원래고사 때문에 빠진 부분 줄 테니까 밀리지 않게. 왜? 내가 그렇게 주는 이유는 다음 주 단어 시험 마지막이고 다 통과하도록 공부를 해오라는 거야. 다음 주 거. 왜? 그 다음 주부터는 본문 암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내신 체감이 느껴질 거니까. 알겠니? 철저하게 지금 공부해와서 좀 이따 숙제 적어줄 테니까. 그래도 뭐 LEJ하고 기본적으로 듣기하고 할건 하는데, 추가 숙제는 웬만하면 좀덜 내주려고 할 거니까.